제16회 대구 퀴어 문화축제가 반월당 내거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크고 작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달성군이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도입했습니다.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구 미술 시장의 트렌드를 제시하는 아트대구 2024가 개막했습니다. 국내외 작가들의 작품 3천여 점을 선보이며 MZ세대의 새로운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는 미술 시장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초 계획했던 장소가 변경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성소수자들의 축제인 제16회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반월당 내거리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맞불 집회도 인근에서 열렸지만 다행히 우려했던 크고 작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김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이 곳곳에 내걸린 가운데 도로 한켠에 40여 개의 부스가 차려졌습니다. 동성 연인은 물론이고 호기심에 모인 시민들까지 축제장에는 참가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축복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참가자들은 1년에 단 하루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날이라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서 해방감을 주로 많이 얻어가죠. 내가 뭐 나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아도 되고 뭐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거에서 느끼는 해방감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축제가 시작되기 전 주최 측과 경찰이 무대 차량 정차 위치 등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1시간가량 양측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꺾이지 않는 퍼레이드라는 슬로건으로 준비를 했고요. 작년 대구시 홍준표 시장과 그리고 올해 경찰의 집회 제한 통고가 있었던 등 국가기관의 방해가 엄청 심한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의 탄압과 억압, 공권력을 모두 동원해서 축제를 방해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열릴 것이고 성소수자들의 자긍심의 행진은 이곳 대구에서 성대히 치러질 것이라는 그런 의지를 담. 퀴어축제는 당초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경찰이 집회 장소를 일부 제한하면서 주최 측은 반월당 내거리 일원으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대구 퀴어문화축제는 예정했던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아닌 이곳 반월당 내거리 인근에서 열렸습니다. 이곳 반월당 내거리를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는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반대단체들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우려했던 크고 작은 충돌은 없었습니다. 기독교 등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단체의 맞불 집회는 주최 측 추산 4,5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퀴어 축제가 동성애를 옹호하는 등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축제가 아닌 특권을 요구하는 행사일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공연 음란에 해당하는 행위들이 매년 퀴어 행사장에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 일반적인 청년들과 시민들은 이런 행위들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권이라고 평등이라고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현행법으로 저촉되는 행위가 집회 신고를 했고 퀴어 행사라는 이유만으로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편 퀴어 축제와 퀴어 반대 집회로 인해 달구벌대로 전 차선 중 6개 차선이 통제되면서 하루 종일 이 일대 극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습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가 대구에서는 처음으로 달성군이 도입해 시범 시행하고 있는데요.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장애인 스스로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희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장애인이 주어진 예산 안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의 10에서 20%를 6개월 동안 월 최대 155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실제로 개인 예산제로 의족과 의술을 구매한 지체 장애인의 경험담도 전해지고 있는데 대부분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통해 금액이 부담스러운 보조기까지 살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지체 장애인이 학원을 가기 위해 나들이 코를 이용한다거나 시각장애인이 집안에 안전봉과 경사로를 설치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담배나 복권, 생필품을 구입하거나 취미, 사회활동 등 비장애인도 필요로 하는 보편적 서비스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 여부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심사를 통해 결정하는데 심사는 장애와의 연관성, 변화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 실사도 이뤄집니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대구에서는 달성군이 유일하게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사업 중간 평가회가 열렸는데 사업의 개선과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실체어나 의수나 의족 같이 이제 좀 금액이 부담스러운 몇백씩 하는 것들을 한 번에 구입을 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고요. 부정적으로는 이게 아무래도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 참가자들이 영수증 같은 걸 일일이 받아서 제출을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기존 공급자 중심 서비스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장애인의 자기 주도성과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다른 지자체로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시가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합니다. 도심과 외곽을 연결하는 직행 노선이 신설되고 서대구역을 비롯한 주요 개발 지역에는 노선이 추가됩니다. 시행은 내년 2월부터입니다. 김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노선 효율화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과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등 도시 여건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개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노선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직행 노선과 장거리 급행 노선의 신설입니다. 칠곡에서 영남대, 동대구역에서 테크노폴리스를 오가는 직행 노선이 두 개 신설됩니다. 빠른 이동성을 높이고자 이 노선에는 주요 5개 정거장만 정차할 예정입니다. 대곡에서 반야월까지, 군위에서 칠곡까지 대구 외곽을 연결하는 급행 노선 두 개도 신설됩니다. 노선 증편 요구가 많았던 서대구역과 도남지구, 시남 재개발 지역에는 노선이 추가 신설됩니다. 긴 거리를 운행했던 급행 2번과 518번 등 4개 장대 노선과 굴곡이 심했던 204번, 304번 등 5개 노선도 대폭 조정됩니다.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에 따라 경산으로 가는 노선도 조정됩니다. 개편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현재 122개 노선 중에서 17개는 폐지되고 22개는 대폭 조정되는 등 전체 노선의 58.2%가 바뀝니다. 시내버스 전체 배차 간격은 현재 평균 17.9분에서 15.3분으로 2.6분이 줄어들게 됩니다.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는 건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주민설명회와 12월 용역 최종 보고회를 거친 뒤 개편안이 확정되면 내년 2월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BTV 뉴스 김재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자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정부가 꾸준히 종부세 피해지 또는 추가 완화를 시도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경실련은 종부세를 내야 할 대상들이 종부세 폐지를 저울질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지로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최대 기본 공제액은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주택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할 경우엔 1인당 9억 원이 인정돼 18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20억 원일 경우 기본 공제액 18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원에 대해 과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공제액이 20억 원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건데 실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8%만 종합부동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종부세의 폐지 또는 추가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 인사들은 어떨까?
경실련 조사 결과 48명의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 중 16명, 33%가 과세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 1.8%와 비교했을 때 20배 가까이 많은 수치입니다. 장 차관급 인사는 18명, 47%가 종부세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추경호 원내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침을 중산층 복원이라고 포장을 했는데요. 오늘 저희는 종부세 완화 혜택은 서민 중산층이 아니라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상위 1%에 있다라는 사실을 경실련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가장 먼저 실시한 게 종부세 완화라고 지적합니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순차적으로 상향돼 95%까지 올랐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이번 정부 출범과 동시에 60%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0%가 되면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곧 과세표준금액과 같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상 그대로 과세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기존의 80% 수준으로 낮춘 것도 아니고 시행령상 가장 낮은 수준인 60%에 낮춘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8%,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의 33%. 결국 경실련은 현 정부의 종부세 완화 정책은 자기가 낼 세금을 자기 스스로 감면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도 종부세는 상위 1.몇%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분들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지금 이런 상태에서 그 과세 완화 기준을 또다시 높이고 뭐 이렇게 되는 그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뻔뻔스러운 게 아닌가. 48명의 대통령실 고위공직자의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 규모는 약 726억 원입니다. 이 중 상위 10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372억 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BTV 뉴스 양진호입니다. 한 해의 농사를 거두는 때가 왔지만 가을 들녘엔 농민들의 한숨이 커지고 있습니다. 쌀값 하락과 생산비 상승 때문인데요. 경기도 안성에선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고 농민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확기를 맞은 안성의 가을 들녘. 알곡이 맺힌 벼가 모두 쓰러져 흙 속에 파묻혔습니다. 갈아엎은 논에선 쌀값을 올려달라는 농민 시위가 벌어집니다. 윤석열 내리고 쌀값을 올리자! 올리자! 내리자! 올리자!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자 안성 지역 농민들이 스스로 자신의 논을 갈아엎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수확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쌀 가격의 추이는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쌀값은 수확이 마무리되는 11월을 기점으로 점점 상승해야 하는데 올해 초 20kg에 4만 9천 원 수준에 머무른 후 계속 감소하더니 9월 기준 4만 3천 원까지 떨어진 겁니다. 반대로 쌀 생산비는 갈수록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10아르당 생산비는 77만 원이었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하면서 2022년에는 85만 원, 2023년에는 87만 원까지 3년 만에 10만 원이 올랐습니다. 농민들은 쌀 가격이 20kg당 최소 6만 5천 원, 한 가마니당 26만 원이 돼야 채산성이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정가격으로 해서 쌀 한 가마에 80kg 전곡 한 가마에 26만 원, 밥 한 공기에 300원이고요. 또 농민들은 이런 쌀값 하락이 정부의 쌀 수입 정책과 윤 정부의 양곡법 거부 때문이라며 분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20만 원을 이제 쌀값을 보장해 준다고 그랬는데 이 해가 가면 갈수록 쌀 가격을 이제 보장을 안 해주고 양곡관리법도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한편 농민들은 이번 시위 이후에도 오는 10월 중에도 집중 시위를 진행한 뒤 11월 20일 전국 농민대회를 통해 정부에 항의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백창현입니다. 최근 MZ세대가 미술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미술관에서 작품을 관람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구매해 소장하거나 거래하는 적극적인 투자자로 나서는 MZ세대가 늘고 있는 건데요. 이 같은 변화 트렌드를 보여주는 아트마켓이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구 엑스코에 대규모 미술시장이 펼쳐졌습니다. 국내는 물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인도 등 해외에서도 현대미술을 선도하는 갤러리와 예술가들이 다수 참여해 3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This is our first time in South Korea. We are from Mumbai, India, and we represent a mix of different Indian artists. And we've heard a lot about the Korean art market. In fact, we have a lot of clients. 데이비드 서먼, 마셀로, 와카루, 무라카미 다카시 등 해외 유명 작가 작품들이 대구의 미술 애호가들을 만납니다. 김구림, 이우환, 김태호, 이배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 차세대 블루칩 작가들도 함께합니다. 한국 근현대 미술의 메카로 불리는 대구는 미술 애호가와 컬렉터도 많아 서울에 이어 지방 최대 미술 시장으로 꼽힙니다. 최근에는 MZ세대들이 새로운 컬렉터로 떠오르며 미술 시장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추세. 이 행사에는 이런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작품들이 두드러지게 많습니다. 요즘 이제 구매자들이 주로 아주 층이 낮아졌어요. 과거에는 돈 많고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이 구매했다면 요즘은 MZ세대들이 이제 핫한 자기가 그냥 손쉽게 뭐 이걸 그림을 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자기 방에 두고 좀 재미있게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이와 함께 현대미술 원로 작가 신영국 특별전과 해외 작가 특별전도 열어 개성 있는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합니다. 요즘 세계 미술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 미술 시장도 큰 변화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MZ세대에 떠오르는 유망주들의 작가들과 그다음 컬렉터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트대구 2024는 변화하는 미술 시장의 트렌드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면서 예술의 도시 대구의 이미지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BTV 뉴스가 함께해 지역사회가 변화한 모습을 전해드리는 힘이 되는 우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지난 7월 BTV 뉴스는 당장 공간 이전이 필요한 수원의 한 장애인 야간학교의 상황을 전해드렸는데요. 비용 부족으로 이전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수원시 지역사회가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모금운동에 시민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오목천동에 있는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70명이 넘는 장애인들이 원하는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소하고 오래된 내부 공간입니다. 학생들이 보조기구를 이용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휠체어 이동이 불가능할 정도로 공간이 좁습니다. 다행히 학교 측은 최근 넓은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수원시내 한 병원이 병원 건물 안에 지금보다 두 배 넓은 공간을 장애인 야간학교에 제공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이사를 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새 공간을 수리하고 교보제 등을 구입하려면 7천만 원이 넘는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수원시에서도 그 저희 요구를 받아들여서 보증금까지 마련해 줬는데 우리가 이사 갈 곳이 공사를 해야 되는데 예, 바닥도 안 깔려 있고 천장도 잔성줄이 내려와 있고 근데 저희가 공사비는 없어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수원시 지역사회는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수원시 자원봉사센터와 수원경실련, 수원FC가 업무 협약을 맺고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을 지난 8월부터 시작한 겁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을 좀 더 쾌적하고 넓은 곳으로 보완하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장애인 평생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례 제정까지 저희가 함께 동참하고 싶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금이 시작되자 시민들도 적극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기부 행렬이 이어지면서 개인과 단체를 합해 모금 건수는 800건을 넘어섰습니다. 저희가 좀 그런 거를 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모금을. 그렇게 해서 17일반으로 지금 저희가 그래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BTV 경기뉴스도 장애인 야간학교 살리기에 힘을 보탰습니다. 모금 시작 한 달 전인 7월에 새벽빛 장애인 야간학교의 어려움을 취재 보도했고 모금이 시작된 후엔 자막 방송을 통해
기부에 참여하는 방법을 지역사회에 알려나갔습니다. 지역 언론과 함께 진행한 모금 활동은 이제 목표 금액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저희가 기대했던 모금액의 한 절반 정도 좀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시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갖고 조금 더 좋아해 주신다면 저희가 목표하는 기금 조성에 뭐 달성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금 운동은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참가를 원하는 분들은 수원시 자원봉사센터나 수원 경실련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이재우입니다. 대구 지역 혼인 건수는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출생아 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행복지능사회서비스원이 연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대구의 혼인 건수는 8,150건으로 3년 전에 비해 5.8% 늘면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혼인율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출생아 수는 9,410명에 그치면서 처음으로 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출생아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으려는 기조와 더불어 늘어난 난임이 꼽힙니다. 대구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이 45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 낙폭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를 보면 대구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일주일 전에 비해 0.06%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각 구군별로 보면 남구가 대명동, 봉덕동, 구축 위주로 0.21% 떨어졌고 중구는 대봉동과 대신동 위주로 0.13% 하락했습니다. 전세 가격 역시 0.07% 떨어지면서 전국에서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국 시도 교육감이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이른바 유보통합의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전국 17개 지역 시도 교육감은 지난 26일 대구에서 제99회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 총회를 열고 유보통합에 필요한 인력 확보 법제화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또 교육지원청의 학교 현장 지원 기능 강화 방안과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추진 상황을 협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상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요구, 지방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요구 등 6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나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날이 1년에 단 하루뿐이라면 그날 어떤 기분일까요? 지난 토요일 대구 퀴어문화축제가 여러 어려움 속에 열렸습니다. 퀴어문화축제가 열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지도 궁금해집니다. 저희는 시청자에게 힘이 되는 뉴스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